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나란 날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시고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체 운동을 할 때나 등 운동을 할 때 모든 운동을 포함을 해서 코어 근육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코어 운동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어 근육에 더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복근을 더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핫하게 뱃살 관리와 코어 근육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의 리뷰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저도 이거 사용해서 운동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은 에르고바디 보드 제품이에요. 이게 벌써 누적 판매량이 10만 개를 돌파를 했을 정도로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데 이게 하루에 10분 위에 올라타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 소모 효과와 함께 코어 근육을 만들어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거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단 보드 꺼냈고 이 에르고바디 보드는 단시간에 고강도로 코어 근육을 자극을 해줘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 아이템으로 몸의 중심부인 코어는 물론이고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근육도 활발하게 자극을 시켜주면서 슬림 탄탄한 몸매로 가꾸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운동 기구예요. 일단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드 그리고 이렇게 롤러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보드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양쪽 끝부분에 멈춤 장치가 있어서 초보자분들께서도 걱정 없이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드의 위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재질이 살짝 까슬까슬한 재질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미끄럼 방지 패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서 사용을 하셔도 미끄럼 없이 안전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보드 재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포플러 나무랑 유칼립투스 나무를 겹겹이 쌓아서 만들어낸 보드로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게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재질인데다가 하중은 100kg까지도 거뜬하게 버틸 수 있는 보드라고 해요. 이 롤러를 가운데다 두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저도 긴 말 필요 없이 이 에르고바디 보드로 한번 운동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초보자분들은 중심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벽을 잡고서 중심 잡기를 연습하는 게 좋다고 해요. 양손에 벽을 대고 양쪽에 발은 보드의 양 끝에 위치를 시켜서 균형을 잡고 버티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초보자 버전인데도 저는 벌써 복근에 힘이 엄청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중급자분들은 양쪽 발 사이의 폭을 좁히면 좁힐수록 더 강력한 코어 운동이 가능하고 몸의 방향이나 위쪽 롤러 방향을 따라서 더더욱 어렵게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단계를 점점 높여서 운동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코어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서 2주 정도만 사용해도 뱃살이 많이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이 에르고바디 보드가 익숙하신 분들은 플랭크나 스쿼트, 푸시업, 브릿지 같은 동작들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더더욱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보드 활용법을 사용을 해서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에르고바디 보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해서 요거 운동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요게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스트레칭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피트니스 용품이라서 저도 활용도도 굉장히 높게 잘 사용할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저도 앞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이 에르고바디 보드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요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